숲에선 바람이 사, 하늘엔 불꽃이 파박, 그리고 핫한 공연까지 이 모든 것을 파도풀에서 즐길 수 있다면 바로 타이완 워터월드. 백두대간 청정계곡수를 그대로 옮겨 담아 더 깨끗하게, 저 서강준이 추천합니다. 물 만난 즐거움, 타이완 워터월드. 패션쇼 18회 3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야. 다들 청심줄을 놓고 있어요. 아니, 메인 MC가 지금 혼자 박수를 쳐서 되겠습니까? 지금 박수 세 번 친 거 강 MC 혼자 친 거죠. 네, 내가 웬만하면 박수 안 치는데. 이런 일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난...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다들 집중들 하시고요. 저희가 좀 더위가 풀렸다고 해도 아직까지 지금 9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 밖에 온도는 3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40도를 육박하겠죠. 30도를 육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9시 반이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20도. 네. 네. 너무 사이에. 당연하게 40도를 얘기하는구나. 네. 너무 데워가지고 그래요. 네. 미용은 아직 안 왔죠?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아무나라도 대답을 해야지 지금. 마이크가 지금 몇 네. 대인데.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래요. 1박 2일 동안. 아직 오고 있나요? 지금 걸어오고 있는 중으로. 청취자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예상컨대 오늘 안에는 못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로 기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3분은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코너예요. 네. 강탁의 고민타. 이번 주 주제가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시그널 나간 건가요? 아니, 안 나갔어요, 지금. 주제가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주 주제는 딱 우리 나이에 맞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타키의 고민 탁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타키의 고민 탁. 네. 이번 주 고민입니다. 아이디 나는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옛날 광고 뭐 좀 비슷하네. 자, 매우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뭐야, 제목이에요? 아니요,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저는 35세 미혼이요. 10년 동안 대기업 생산 파트 MD를 재직 중입니다. 약 3, 4년에 한 번씩 슬럼프가 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지독합니다. 영업에서는 매장이 주로 가고, 아, 이거 무슨 얘기가 아니군요. 심각하게 하세요. 네. 영업에서는 매장이 주로 가고, 기획에서는 스타일 수가 주로 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원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장 진급 2회를 누락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브랜드 비전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어서 만일 구조조정이 있다면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갈지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10년째 저거 봐, 또 사연자 죄송합니다. 네. 저는 10년차 35세 미혼녀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민이 뭐라는 거예요, 저한테? 고민이죠. 지금 연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분은 10년째 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네. 이제 10년째쯤 지나고 속해 있는 사업부의 브랜드가 어려워지니까 보상을 해줄 때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할지. 아, 이게 특정 브랜드란 게 왜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죠? 내 생각하는 그 브랜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일단 고민을 좀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한 개는 이제 접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지금 예측 가능한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많을걸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브랜드를 접는 그 상황을 몇 번 마주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집사람이 그 브랜드 출신이라서 네. 몇 개의 브랜드에 가서 접고 오픈하고를 반복했거든요. 되게 가슴 아픈 게 지하 강당이나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다 이제 모아놓고 사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지금까지 왔던 길과 앞으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얘기해주고 여러분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고 홀연히 뒤로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대요.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서 일했네요. 큰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직원들이 굉장히 그 이미 각오한 직원들은 괜찮은데 처음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 한다고 해요. 근데 직급이 낮을수록 정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집으로 왔던 게 기억납니다. 네, 제가 마중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어려워져서 접어야 되는 시점인데 회사에서는 뭐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이겠죠? 그렇죠? 권고사직으로? 하면 그때 그만둬야 할지. 아직 권고사직을 한 건 아니고. 네, 아직 네. 그 상황 전인데 통상 권고사직을 그러니까 하면 미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네. 앞생각이 회사가 어려워서 브랜드를 접을 것만 같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통상 3개월 정도 아마 임금을 아마 좋은 회사의 경우는 지급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협상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더 악화가 되면 아예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딜레이 되는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요거를 또 뚱카롱이나 B급위생이나 제가 아니라 우리 타키 형은 지금 한 직장에서 지금 10년 넘게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입을 시켜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일단 보상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뭐 고맙고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적어도 한 세 달 정도는 내 인생을 고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요기요를 사용해서 놀러를 다닙니다. 요기요? 여기 어때라고? 요기요는 배달업체라고요. 아니 근데 뚱카롱님도 지금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니셨잖아요. 11년째요? 네. 진짜 오래 다녔다. 와, 저 학생 때부터 다녔어요. 독종이다. 와 독하다.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제목에 매우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 차째 일을 하고 35세 미혼녀한테 내 얘기인가 이랬거든요. 난 뚱카롱 내 얘기인가 했어. 아니 근데 저는 매우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가 무슨 의미인가 아니, 그러니까 슬럼프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상황이 과장 지금 10년 차인데 과장 진급 2회 누락이면 네.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회사에 열받긴 하겠다. 네, 열받는데다가 그렇죠. 비전도 불투명하고 사세는 떨어지고 있고 막 이러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게다가 미혼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미혼인 건 좋아요.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요. 근데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전 대기업에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일을 했는데 진급 누락에 뭔가 이렇게 매우 가만히 있고 싶고 뭔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황이면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같은 의견이네 그러면. 네네. 네. 일단 쉰다. 10년 차면 쉬어도 돼요. 지금 스스로 막 자기합리화 시간이 아니고요. 네, 우리 B급 인생은 가장 또 그 지금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많고 늙은 사람이에요. 지금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B급 인생님도 지금 사회생활을 한 20, 한 3, 4년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안 돼요? 왜 성긋죠?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10년 차 여성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 뒤에 있는 배경이나 상황들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놓고 보면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고 일찍 그만두고 자기의 앞날을 다시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호러무늬를 부양하고 있다든지 돈이 필요한 뭐 상황이 뭐 기타 다른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전제에 깔린다면 그만두고 뭐 맑은 정신에 새로운 계획을. 아, 근데 그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부양할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뭐, 실업급여를 받고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3개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년 하면 8개월 정도 나와요. 6개월이 나와요, 6개월이. 뭐, 알아본 거예요? 저의 친구가 지금. 친구가 네, 쉬고 있어요. 내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 상황이 좀, 뭐, 이렇게 좀 프리하다면. 맞아요. 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아, 그럼 예. 오늘의 조언은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일단 자기를 위해서 좀 쉬어라. 아니, 근데 보상까지 해준다면야. 네. 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보상은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고민하시면서 그냥 이력서를 쓰세요. 여기 매우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라고 써있네. 아니니까 네. 조금 쉬면서 맞아요. 쉬어야 되는 상황. 이직 준비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탁희 고민탁 오랜만에 만나봤어요. 한 네. 3주 만인가요? 3주 만에 고민을 주셨네요. 네. 근데 제가 고민을 좀 들어보니까 약간 좀 급조한 냄새도 좀 나고요. 다음 주에 고민탁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A, O, B. 오케이. 알겠습니다. 얼굴 피세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탁희 고민탁 여기까지였습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네, 4번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아,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 미오미오 누나가 네. 오늘 안에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또 하지 마세요. 에이씨 오늘 로또 샀는데 괜찮아요. 오늘 5천짜리 없어서 4천원만 샀어요. 도박도 하지 말고 아, 예. 미오 누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예. 예, 너무 오랜만이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지난주에 안 왔었네? 네. 네. 아이고,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 네, 못 나왔네요. 아, 아이고, 그럼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늦게까지? 네, 저희는 아직 그 마케팅 주 업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시즌이 한창 광고 촬영 시즌이에요. 네, 저희가 아직 좀 몇 개가 남아있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좀 많이 몰려있는 상태여서 네, 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 짝퉁 패션 때부터 네.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네. 우리 미호 누나가 저 화보 촬영만 하는 줄 알겠어요. 1년 내내 화보 촬영만 해요. 행사도 아이고. 가잖아요. 아, 행사도 네, 하고. 네, 이야, 네.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패션은 저 브라질 패션인가요? 칼라가? 네, 브라질 아, 유니폼 맞아요. 패션. 네. 아이섀도우도 네. 엄청 반짝반짝 예쁜 거 받으셨어요. 아, 네. 오늘 피곤하거든요. 저기 개기름 같다 보니까 아이섀도우라고 또 눈깔은 포장을 해주네. 아, 착하네. 불 붙겠어요, 이마에.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미호 누나가 왔으니까요. 저희가 짝퉁 인터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짝퉁 인터뷰 게스트가 누구였죠? 네, 지난주 짝퉁 인터뷰는 소성현 얼투루 대표였죠. NGL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투자 이야기에 이렇게 혹하나 봐요. 돈 얘기. 돈 얘기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느냐. 네. 결국 소 대표님이 또 우리 꼭지 하나 또 잡아주기로 했다면서요. 제가 제안했죠. 이야, 강MC님이 또 제대로 한번 만들었네요. 예. 뭐 주제는 그 투자 이야기가 되나요? 주로 사람들의 관심은 투자 이야기. 그거 재밌을 것 같고 네.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패션쇼에서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다음 주에 나오나요? 아니 다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소성현의 투자 이야기가 되면 아유, 재밌겠다. 한태근의 저 상표 이야기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하네요. 먼저 가셨는데 일단 노무사 먼저 갈지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노무사나 뭐 별리사나 우리 앞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예 긴장들 하시고요. 자 이번 주 짝퉁 인터뷰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재밌는 분이 나오십니다. F&B와 그 패션 유통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창업을 이제 하셨습니다. 컴패니쇼 이상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게다가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후원하고 있는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러고 광고가 나가잖아요. 셀리아르 럭셔리 대표님 국내에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태리에서 샴푸를 네.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컴퍼니쇼를 운영하고 있는
컴퍼니쇼 대표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자기소개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나는. 긴장하셨어. 네, 괜찮아요. 길게 한번 쫙 피세요, 이렇게. 네네. 별거 아니에요. 한,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지금 2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더니. 네. 아, 굉장히 긴장되네요. 어. 저는 지금 이름을 잊어버리신 줄 알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아. 참고로 그 1, 2부 때 한태근 변리사님은 여기 30분 있다 5분 하고 가셨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타키 형이 소개해 주셨듯이. 네네. 우리 패션쇼 광고주예요. 광고주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 우리 방송 전에는 그 컨텐츠 전문회사죠. 랩트컴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아, 오셨어요? 우리 강 MC님의 그 돌을 축하하고 가셨습니다. 제 돌을요? 제가. 돌 축하드립니다. 제 돌 예. 네, 아, 아들. 오늘 희한한 날입니다. 예, 예. 광고주께서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는데, 셀리아르 럭셔리, 저희가 또 녹음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광고주님? 만족을 좀 하십니까? 녹음해서 들어봤는데요. 예. 전 처음에 그, 우리 강임씨님 목소리가, 처음에 이게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네. 이게 누구 연예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셀리아르 럭셔리 할 때 컬투의 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희 대표님께서 예. 아, 날 위해서 드디어 연예인까지 불러주셨구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광고 금액을 좀 올려도 될까요? 그건 끝나고 얘기를 하시고 자유감 무시네요. 예. 그래도 만족하신다니까 네, 굉장히 기분 좋네요. 이게 그 광고주들의 고민이 뭐 어떤 플랫폼이나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때 과연 이 광고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패션쇼에 광고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예비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세요. 어때요? 광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팟캐스트에서 이 셀리아 럭셔리를 들었다는 분은 솔직히 들어봤고요. 떨렸다. 네, 들어봤고요. 네. 네, 저희도 솔직히 이 그 녹음해 쓰신 거 가지고 네. 저희가 따로 또 이제 광고를 저희가 써요. 저희 지금 BGM으로도 쓰고 또 저희 내부에서 뭐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그 음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우리 강MC가 목소리 끝내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들어서 진짜 컬투의 누구 목소리랑 비슷하다. 그놈의 컬투는 진짜. 컬투. 예. 알겠습니다. 예, 칭찬으로 듣고요. 네, 칭찬입니다. 다른 데에도 이 저희가 녹음한 이 음원을 활용하시면 저희 조만간에 다시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금액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끝나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컴퍼니쇼 대표님이신데 컴퍼니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컴퍼니쇼는 좀 그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솔직히 뭐 헤어 제품을 유통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뭐 이야기를 드리려면 원래 저는 그 FMCG 마케팅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식품회사에서 마케팅을 처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랜차이즈 마케팅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짝퉁 패션하고 인연이 된 거가 그 패션 업계 그래서 네. 슈즈 멀티숍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브랜드 나가도 돼요. 슈즈 멀티숍이라면 어떤 슈마커라고요. 슈마커. 네. 첫 직장은 이제 제가 식용유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식용유에서 올리브유 담당이었어요. 야. 네, 뭐 대표님이 이제 브랜드 다 까도 된다고 하시니까 예. 올리브유 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모 치킨 회사에서 그 올리브유로 만든 치킨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스카우트해서 이제 그 회사로 또 스카우트해서 가게 됐고요. 이야. 비비큐. 네, 비비큐. 네,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를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치킨 이제 프랜차이즈에 있다 보니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있다가
또 프랜차이즈 회사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쌈 회사에 있었고요. 보쌈이요? 네. 원할머니. 아, 예, 잘하시네요. 당황했어요. 참고로 저는 한마디도 지금 브랜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세 개의 회사를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저는 너무 대표적이고 1등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케팅 엄청 잘하셨네요. 아, 그래서 그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식품은 싫다. 그래도 찰나에 이제 그 슈마커라는 슈즈 멀티숍 자리에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마케팅을 좀 경험하고 싶었는데 스포츠 마케팅이 아닌 신발 마케팅을 하게 됐고요. 신발. 아니 근데 네. 원래 슈마커에 가려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아니 원래는 불스원에 먼저 갔던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슈즈로 가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요? 이제 불스원까지 이제 불스원이요? 네, 불스원샷이라고 네. 슈마커를 인수한대요. 원래 이제 운영하던 데가 모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이렇게 또 같은 이제 오너셨죠. 그때 이제 네. 그럼 직무는 다 마케팅? 네, 다 마케팅, 광고, 홍보까지. 이야, 그러면은 뭐 성관이 있으시네요. 패션쇼 이 팟캐스트라는 매체에. 이 광고를 하게 된 거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아, 예, 가능성이 또 봤습니다. 예, 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조금 말씀하실 때 크게 좀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듣는데 수월하실 것 같고요. 아,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큰데요. 예. 그 냉방병이 올라가서 지금 목소리가 오나. 목이 되게 아파요. 아, 에어컨 좀 끌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도 좀 올릴게요. 네. 어. 아, 광고주님이니까 뚱카롱 잘 모셔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마케팅 해왔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뭔가 유통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계속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뭘 팔아도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 나와서 이제 유통을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이것저것을 해봤는데 네. 이게 남들이 다 파는 걸 같이 파니까 결국은 가격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진짜 나만 팔 수 있는 걸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나름 그 박람회를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를 좀 돌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오늘 이 얘기 해달라고 부르셨거든요. 네, 맞아요. 박람회를 좀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이제 럭셔리 제품을 만나게 됐고요. 아. 이태리 회사에 이 제품을 제가 이제 해보겠다고 했더니 회사에 레퍼런스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유. 근데 뭐 저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회사에 레퍼런스를 보냈더니 얘네가 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럼 뭐 벤츠 넣는 거죠. 네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더 이상 팔 게 없잖아요. 뭐 레퍼런스가 없는 회사, 창업한 지 뭐 6개월 된 회사가 무슨 레퍼런스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팔기 시작했어요. 개인에 대한 이제 저는 이런 일에 해왔고 이런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서 한 6개월 가까이 저에 대한 PPT를 한 700장 가까이 네, 보냈어요. 메일을 한 6개월 동안. 그 회사에? 네. 와. 그래도 답이 없었어요. 담당자 죽음이겠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저 혼자의 외침이었지 그쪽에서 어떤 댓글도 없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진짜로 5개월, 6개월 만에 첫 마디가 Do you have money예요? 돈은 있니? 돈 있니? 딱 뉘앙스가 그거예요. 짜증나서 답변했구나 하기는. 너 돈은 있니? 수입할 돈이니까 적어도 수입이니까 MOQ를 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는 거니라는 그때는 딱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얼마면 되니? 와, 멋있다! 아니, 원빈인 줄? 제가 돈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물어보면 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니? 아, 진짜 궁금했구나. 그게. 네, 진짜 궁금했어. 니네 제품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네. 물어봤더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정도 조금 더 어허.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미니멈이라는 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퇴직금 보태고 뭐 다 해가지고 겨우 맞춰서, 그거를, 송금을 했죠. 퇴직금까지 다 네. 끌어모아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송금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의 럭셔리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퇴직금 뭐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5개월이라는 메일을 보내고 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시장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헤어 제품에 대한? 네네. 왜냐면 네. 저는 헤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왜냐면 저는 계속 지금 걸어온 길을 보시면 헤어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아, 저는 헤어가 조사가 끝나서 네. 그 생명수 같은 셀리아르 럭셔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꼭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판단
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아니요. 일단은 박람회를 가서 제가 이제 그 향기에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희 제품 혹시 여기 써보신 누구도 계신데 되게 향이나 이런 게 되게 독특해요. 아, 그래요? 제가 박람회에서 보고 이 향이면 굉장히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은 가졌고요. 근데 이제 이 샴푸나 헤어 에센스나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뭐 여자가 아닌 이상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단시간에 그걸 확보하고 제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메일을 보내면서 저도 나름 뒷부분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니 근데 답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국내 총판을 맡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이 계속 점점 멀어졌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박람회에서 확신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샘플을 좀 사왔거든요. 샘플을 그 당시에 한 60만 원어치 정도를 사왔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조향사 자격증을 갖게 됐어요. 아하. 네, 조향사. 네, 조향. 의외다. 대단하시다. 조향사 자격증을 갖게 됐는데 그 조향 제가 이제 향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향이면 왜냐면 제가 헤어 부분은 잘 모르지만 향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헤어 오일이나 하여튼 머리에 바르는 거에 대해서 그 오일의 그러니까 향에 대해서 여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 럭셔리 향을 맡으면서 제가 저희 럭셔리 향이 목련하고 아르간이 섞인 향이에요. 제가 딱 그 향을 맡으면서 아 이거 되게 오묘하다. 맞아요. 그래. 실제로 맡으면 오묘해요. 그리고 뭐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세련됐다라는 향을 딱 맡으면서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샘플을 사왔고요. 그래서 실은 국내에 저랑 되게 친한 저도 이제 광고주를 오래 했잖아요. 그랬죠. 갑 입장에서. 이제 좀 이제 비하 있는데, 광고주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광고 촬영, 여기 지금 계시지만, 광고 촬영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거나 광고 촬영 하러 가면, 광고주님도 사진 같이 찍으셔야 되니까, 저희 메이크업 하는 데서 같이 머리 잠깐 만지고 오세요라고 해요. 서비스 차원에서. 네네네. 그러다 보면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친해지게 되거든요. 머리 해지고 한번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유명 원장님들이 몇 명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한테 그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받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 그 제품을 가서 테스트를 받아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한테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받고 좀 확신을 받았죠. 네. 그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을 받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시장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저는 계속 메일을 트라이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DNA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입이 막 마르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우리 박 대표님한테 예전에 이제 갑자기 뭐 갑자기 헤어 사업을 해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박 대표님이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팟캐스트에 와서 이 얘기를 한번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박 대표님은 저 B급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자 따로 있나 보지. 아, B급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저도 그분 좀 뵙고 싶네요. 예, 박지성, 박지성. 예, 아 박지성. 아니 근데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뚱카롱이 그 셀리아르 럭셔리 제품을 좀 써봤다고 그랬죠? 네, 네, 써봤어요. 어때요? 좀 실제 후기? 아, 제 후기를 그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향이 좀 예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향 좋은 샴푸라면 기능이 조금 약해도 다른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서 머리 결은 잡고 샴푸는 향을 좋은 걸 쓰는 편인데 저는 이제 상품을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탈색모라서 이게 백색 머리로 뺐던 네 번 탈색한 머리인데 네 그래서 이게 트리트먼트가 없으면 머리가 빗자루가 되는 머리예요. 아하. 근데 제가 샴푸만 썼을 때 트리트먼트를 안 써도 될 정도의 부드러움이 나오고요. 일단 향이 좋고 그럼 퀄리티도 그냥 됐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럭셔리예요. 지금 머리가? 네. 지금 오늘 트리트먼트 안 한 거예요. 좋다. 머릿결. 근데 이거 대표님이 나중에 알려주신 건데 오일이 그렇게 좋대요. 헤어 오일? 마무리로 바르는 오일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건 좀 애껴서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여자들 분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실 때 가장 편하게 관리하시는 게 네. 오일이에요. 왜냐면 시간 별로 없고 맞아요. 정말 스타일링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샴푸는 기본적으로 굳이 저희 샴푸를 안 쓰시더라도 가장 쉽게 스타일링하시고 머리 관리하실 때 편한 게 오일이거든요. 그럼 오일은 뭘 써야 되냐 궁금하셔서 저한테도 묻는 분 많으세요. 이제 이제 헤어 시장에 좀 있다고 그럼 좋은 오일이나 오일 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오일은 질감이 가벼워요. 저희 오일을 꼭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질감이 가벼운 오일을 쓰셔야 돼요. 질감이 무겁게 되면 컬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감이 가벼워야 되는데 시중에도 지금 질감이 가벼운 오일은 꽤 많아요. 질감이 가벼운 오일을 쓰셔야 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죠. 여자분들이 떡지지 않아요. 떡하게 되면 이미 나가려고 다 스타일링 했는데 오일 때문에 떡이시면 다시 머리를 감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떡지지 않고 질감이 가벼운 그런 오일을 찾으시면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일에는 다 그 영양분이 있거든요. 예. 그것만 선택하셔도 기본적으로 절반은 먹고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셀리아르 럭셔리 그 많은 라인 중에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오일인가요? 네, 헤어 오일이고요. 지금 현재 뭐 저 광고해도 괜찮나요? 살짝. 아유, 광고 광고주님이신데. 지금 이때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 아, 네, 아니 뭐 광고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오일은 지금 이제 그 꼭 오일 자체로만 지금 뭐 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탈색과 염색 시에 항상 그 여성분들 여기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탈색과 염색하고 나면 염색약이나 탈색약 냄새 나거든요. 네. 강남에서 왜 이게 빨리 퍼졌냐면요. 미용실에서 탈색하고 염색할 때 저희 오일을 섞어요. 약에다가. 그래서 같이 탈색과 염색을 해드리면 염색 탈색이 끝난 뒤에 약 냄새가 안 나요. 어머. 아, 진짜로 약 냄새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효과인데요. 조향에도 그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저도 솔직히 이건 몰랐는데 이건 원장님들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제가 몰랐는데 원장님들이 야 니네 오일 왜냐면은 저희 오일이 되게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유명한 오일이 하나 있는데 그 오일은 되게 무거워서 섞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약하고 안 섞이는데 따로 놓는데 니네 건 되게 가벼워서 섞이더라. 근데 그걸 하니까 약 냄새가 안 나서 고객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이거는 네. 진짜. 그 저는 솔직히 몰랐던 기능을 네. 원장님들이 알려주시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빨리 소문이 났어요. 야 소진율도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냄새도 안 나니까 일석이조네겠죠. 맞습니다. 아니 저희 직원 그 여자 직원이 있는데 얼마 전인가요? 그 옆에 딱 지나가는데 그 파마 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파마했어? 물어봤더니 2주 전에 했대요. 어머, 그렇게 오래? 그건 너무 심하다. 아, 그러니까 2주 전에 했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샴푸를 이상한 샴푸를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샴푸를 파마약 냄새 나는 샴푸를 쓸 리가 있나요? 약이 엄청 독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2주 전에 있었거나.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두피가 좀 약하신 분들이 약 냄새가 좀 오래 가요. 맞아요. 그래요. 그걸 흡수해서 그럴 건가요? 무섭다. 재밌다.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컴퍼니쇼에서 요즘에 또 하나 뭐 패션 브랜드 하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션 브랜드? 패션 브랜드 아니고 똑같은 거 헤어 브랜드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편집샵으로 유명한 한국의 그 셰퍼라라고 하는 그 네. 시코르에 그 또 하나의 저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알터에고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알터에고라는 브랜드는 이제 지금 럭셔리를 제가 이제 빨리 좀 안착을 시키는 걸 보고 그 이태리 그 똑같은 회사거든요. 같은 회사인데 이태리에서 생각보다 별로 그냥 조금 사가가지고 빨리 그냥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예.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걸 보고 이 제품도 한번 해볼래? 라고 던져주신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제는 막 제안을. 네. 근데 그 브랜드가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예요. 살롱 익스클루시브. 근데 그러면 그럼 살롱 익스클루시브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유럽에서 보는 살롱을 유럽에서 살롱이 한국에 저희는 흔히 똑같은 살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럽에서 살롱은 진짜 살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용실을 조금 얘네들이 고급 사교 클럽 낮게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용실에는 유통하지 말고
한국의 백화점에만 유통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들어온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시코르에 입점이 돼 있고요. 앞으로 모든 백화점에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알터에고라는 브랜드입니다. 알터에고. 에고. 네. 알터에고. 네. 지금 현재로는 그 신세계 시코르에 들어가 있고요. 네. 오늘 막 애경백화점하고 이야기 끝내고 왔습니다. 잘 끝냈나요? 네. 잘 끝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사업을 하신 지가 3년째인가요? 2016년 12월 5일 날 창업했고요. 2016년? 네. 2년째 그러면. 그렇죠. 2년을 조금 넘기신 것 같은데. 2년 못 넘겼죠. 아직. 아, 2년 못 넘겼죠. 몇 월이라고 그러셨죠? 2016년 12월이요. 아, 진짜 관심 없어가지고. 아유, 예. 그러니까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를 지금 이제 두 개.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전개를 하고 계시고 국내에서. 그리고 네. 또 뭐 패션 쪽으로. 패션 쪽으로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그 수제 가죽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파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수제 가죽으로 이렇게 공예를 하시는 그 회사의 대표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계세요. PS 메리제인이라는 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제품을 제가 보니까 되게 잘 만드시고 되게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데 마케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가서 대표님 제가 뭐 미천한 능력이지만 그래도 마케팅을 한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지금 저희 회사가 그 PS 메리제인을 지금 마케팅을 지금 대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마케팅도 하시고. 아유, 바쁘시겠는데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챙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예. 급진한 또 강현 씨의 모습이.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하신 지 2년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 창업한 자영업자 중에 수익이 0원인 데가 26만 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이 1년 한 해 매출이 0원이에요, 0원. 그냥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겠지만 힘들어서 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난 곳들도 많겠죠.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컴퍼니 쇼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뭐 실은 지금 뭐 똑같습니다. 매출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매출은 뭐 아직 미비합니다. 뭐 잘 된다는 게 매출이 미비해요? 수입 제품이요. 사올 때 아까 말씀드렸 지금 벌써 제 창고에 있는 그 수입 제품 금액만 한 번어치 있어요. 그 현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된다. 이제 현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매출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이 제품이 그러니까 럭셔리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올해 1월부터 런칭을 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마케팅하고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깔았고요. 그랬더니 작년 5월 말 그러니까 올해 5월 말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유통이 시작됐어요. 미용실, 재료상, 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매출이 그 한 달에 한 그래도 1,500, 2,000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가면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아직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헤어 제품 유통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기본이 그 완사의 베이스인가요? 아니면 위탁 유통 베이스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봤는데요. 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유통을 할 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할 돈이 물건 사는 데 너무 급급해가지고 네.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본 게 돈이 없으니까 제 몸으로 뛸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해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인맥에 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미용실은 마케팅비가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다녀서 원장님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제품 소개하고 이렇게 진열하고 팔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깔아드리고 팔리면 정산하는 그런 구조니까 네, 그런 마케팅비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미용실 솔직히 시술해지면서 손님들한테 원장님들이 파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소개하면서 그래서 저는 마케팅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원장님들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원장님들이
결제가 늦으세요. 아, 제일 무서운 게 미수인데요. 근데 원장님들도 안 하시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도 이제 뭐 딴 비용들, 요즘 또 이제 지금 요즘에 미용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미용실 직원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최저임금을 다 못 맞춰주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이제 다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시기가 왔고 왜냐면 배우는 학생들이 해서 옛날에 다 선생님하고 원장님 다 배웠는데 그렇죠.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시니 어려워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재료상 쪽으로. 근데 재료상은 말씀하신 대로 선불로 가져가십니다. 물건을. 완사앱의 경우는 돈을 선불로 이렇게 그렇죠. 받고 네. 그 대신 테스트 때문에 네. 이제 타고 그랬고. 네. 알겠습니다. 그 컴퍼니쇼 이상현 대표님. 네. 그리고 패션쇼 광고주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뭐 저희 방송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네. 이 짝퉁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늘릴 계획도 있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저희가 하고 우리 미호 누나가 또 늦게 왔으니까 네. 우리 이 대표님께 뭐 궁금한 질문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케팅 분야에 네. 이제 종사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렇게 분야를 크게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또 그 뭐 식용유 쪽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의지랑은 상관이 전혀 없었고요. 이게 되게 그 시기가 맞아서 그러니까 식용유인데 올리브유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올리브유 치킨을 만든다고 글로 갔었고요. 프랜차이즈라는 직종이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 또 옮겨가게 됐고요. 프랜차이즈에 있다 보니까 아, 나 이제 정말 식품이 싫어라고 이제 질려버렸어요. 질렸다가 찾게 된 게 신발이었고요. 네. 근데 신발 회사의 오너가 네. 또 아. 같이 하고 있던 게 네. 자동차 용품이었고요. 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저의 의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네. 발이 넓어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 연예인도 아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또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예인 누구 알아요? 보통 그냥 천명 되게 공격적이에요. 왜 싸우시려고 그러세요? 가장 궁금한데요. 제일 궁금해서 지금 골프선수도 뭐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뭐 골프선수들도 꽤 많이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맥이 굉장히 넓으시고 제가 잠깐 뵀는데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사교성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 광고를 찍을 때 사실 네. 스태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원장님과 또 관계까지 맺으시고 이 부분이 또 현재는 사업에 맞습니다. 다 영향을 네. 그렇죠. 끼치니까 엄청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또 아유. 강남에서 잘 나가는 스타 강사입니다. 스타 강사. 스타 강사요? 무슨 중국어 강사. 중국어 강사. 하시고요. 어이구야. 그럼 뭐 걱정 없으시겠네. 스타 강사. 근데 이상하게 사업 자금은 안 주더라고요. 네. 그건 뭐 알아서 푸시고요. 저희가 이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내드리기 전에 네. 셀리아르 럭셔리를 우리 뚱카롱처럼 사용하신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 여성 고객이 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고객, 미래 고객분들한테 이 셀리아르 럭셔리의 강점을 짧게 요약한다면 셀리아르 럭셔리는 기본적으로 그 손상 모발용이에요. 평소에도 뭐 쓰셔도 상관없지만은 손상 모발용이고요. 일단 샴푸와 트리트먼트 오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샴푸는 세척력이 좋아서 평소에 잘 쓰셔도 되고요. 그 트리트먼트는 단 1분 만에, 왜냐면 트리트먼트 기본적으로 바르고 뭐 3분에서 5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희 건 다 1분 만에. 그래서 발라놓고 다른데 샤워하시고 나서 같이 씻어내리시면, 뭐 바로 그 손상 모발 효과 보실 수 있고요. 그 헤어는 평소에 바쁘셔서
샴푸랑 트리트먼트 못 쓰신다. 그래도 헤어만 가지고 관리하셔도 충분히 손상모발 관리가 가능하다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 저 오늘 패션쇼 나온다고 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안그러고 진짜. 아, 최고입니다. 되게 좋아해. 예. 손상모발 많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써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패션쇼는 자주 들으시죠? 네. 그 저는 듣기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그 누가 강제적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자주 듣겠습니다. 네, 네. 그거 뭐 회피하지 마시고 네, 항상 그 댓글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요. 네. 주변에도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고주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좀 구순거렸지만 이제 끝날 때니까 제가 이런 스탠스를 좀 바꿉니다. 네. 예. 저희한테 광고를 한다고 뭐 이렇게 의시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이 혜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한테 좀 광고를 하니까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짝퉁 인터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이상현 대표님에게 향기란 꿈이다. 오. 오. 대답이 끝내줬다. 예. 아, 대답보다 표정이 더 끝내줬어요. 아. 아, 향기란 꿈이다. 부연 설명이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럭셔리라는 게 제 2의 인생을 지금 설계하게 됐고요. 아. 이 럭셔리를 선택하게 된 게 바로 이 향 때문이었기 때문에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광고주님을 처음 뵈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패션쇼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이 광고 효과가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셀리아르 럭셔리 샘플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저도 한번 써보고 다음 주에 후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컴퍼니쇼 이상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몽골 여행에서 빠져선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막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패션쇼 벌써 18회까지 왔습니다. 네. 예, 20회를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타키 형, 네. 우리 회식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시즌2에서는 하나 약속을 했잖아요. 네. 회식하지 말자. 너무 늦는다. 그러니까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하도 안 하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뚱카랑 오고 한 번도 안 했었죠? 네. 좀 섭섭해요? 아니요. 조만간 저희 제작자님과 협의를 해서 선선한 가을에 20회를 넘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식 자리를 한번 갖고 그때는 우리 광고진수님도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하기 전에요. 미연 누나 전해주실 얘기 있죠?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다음.net 패션쇼 kr@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패션쇼 홈페이지 fashow.co.kr 파쇼.co.kr로 접속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쇼 홈페이지 2차 버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기업 K4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로비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주시는 모든
덕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미호 누나. 네. 아, 오늘 좀 아쉽죠? 네, 아쉽네요. 늦게 와가지고. 우리 저 사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누구 사장님이요? 누나 외서 사장님한테. 예, 우리 사장님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운합니다. 네. 예, 저희는 18회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19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